자, 여기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해. 왜냐하면 너는 횃불이 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에게? 사람들, 개인들에게. Those individuals, 고로한 사람들, 푸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횃불이 되어야 되니까. 횃불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뭐 위치 같은 거 알려주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당신의 사람들, 너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부족, 그리고 당신의 청중들한테 네가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횃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입장을 밝혀야 돼. 그렇지? 지도자야. 그러면 당신의 입장, 뭘 하고 싶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자, 왼 나왔습니다. 쭉 나왔습니다. 여기서 끊어주십시오. 왼절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네. 잠깐만.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자, 네가 올렸어. 당신의 관점을 raise up, 들어 올렸다는 얘기죠. 여기 횃불이라고 했잖아. 횃불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잠깐만 좀 체크 좀 할게. 결국은 횃불이라는 것이 결국은 스탠드 입장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당신의 뷰 포인트가 되겠지. 플래그란 말이야. 다 비슷한 내용이네, 그지? 야, 깃발처럼 너의 관점을 쫙 들어 올려. 그럴 때 말이야. 그럴 때 사람들 알게 된다는 거야. 어디서 너를 찾을지. 당연히 횃불을 들고 있으면 찾을 수 있죠. 당신이 어디 있는지, 그죠? 어디서 찾을지, where to find, 어디서 너를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야. 부연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가 되는 거야? Rally point, 집합 지점이 되는 거야. 모이는 장소가 되는 거야. 뭐가? 횃불. 다시 말해서 입장, 그죠? 당신의 입장. 당신의 입장, 그럼 사람들 그걸 모이는 거지. 이런 얘기죠. 입장을 밝혀야지 사람들이 그걸 모일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야. 당신의 관점을 보여줘. 자, your perspective. 이게 바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야, 그러면 너의 관점이라는 것은 고객들이죠. Customer, 고객들한테 알게 해주는 거야. That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어떤 고객이야? 이런 고객이 되겠지. 미래의 고객 또는 현재의 고객들이 있어. 그럼 이 고객들이 바로 individual 되겠어. 그죠? People, 그죠? People, customer, individual, 그죠? 이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는 거야라는 얘기죠. 뭘 알게 해주는 거야? 접속사 that 나왔네, 그죠? 타협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거잖아요. that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야. 뭘 알게 해주는 거야? 당신은 그냥 물 파는 게 아니다. 너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다. 서비스를 단지 그냥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자, 또 이제 결국은 위에는 일반적인 내용 나왔고 이제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커스터머, 그죠? 사업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네, 이거를. 자, 그럼 더 베스트 마케팅 갑니다. 내려갑니다. 갑니다. 자,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not just but 라고 했는데 not but 이거 not의 법비로 봐야 됩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고, 이거 아니란 얘기야.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란 얘기야. 무엇에 대한 거냐? 파는 것이죠. 접어 전치사, ing 나왔어요. 물건이나 용역 같은 것들을, 즉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고 뭐냐? 입장을 취하는 거야. 그게 바로 최고의 마케팅이란 말이야. 자,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보여주는 거야. 테이킹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야? 어디언스한테 보여주는 거야. 관객들, 청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간접 목적어, why가 직접 목적어야. 아, 청중들한테 말이야. why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왜? 왜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알았어요? 자, 왜인지를. 자, 그러면 체크하겠습니다. 이 왜라는 게 바로 그 이거 뭐 스탠드가 되는 거지, 그죠? 자, 보자. 그들이 믿어야 하는지. what you are 뭐뭐뭐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여기 어리언스가 되겠지. 이 관객들이 믿어야만 하는지, believe in 뭐뭐의 존재를 믿는 거야. 당신이 마케팅하는 것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죠? 왜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자, 믿긴 믿는데 충분히 믿는 거야. 충분히 믿는 거야. to 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믿는 거야. 뭐를 원하는 거야? 그것을. 자, 그럼 그것은 여기서 뭐냐면 what입니다. what.
여기 이는 왓입니다. 왓. 그죠? 당신이 마케팅하는 것을 충분히 원할 만큼 당신이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줘야 돼. 근데 충분히 어떻게 원하는 거야? 어떤 가격을 치르더라도. 그죠? At any cost니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끊어주십시오. 단순히 뭐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뭐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들은 동의를 한다는 얘기죠. With니까 뭐뭐에 이런 얘기죠. 뭐뭐에 동의한다는 얘기죠. What you are doing. 당신이 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물건과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파는 게 이게 아니야. 베스트 마케팅은 뭐예요? Taking a stand.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이거 관계없는 문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 프로덕트라는 것은 can be changed. 바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조정이 될수 있어. 아, 그러면 프로덕트라는 것은 가변적인 거네. Change, adjust. 가변적이야. 가변적. 변할 수 있는 거야. 가변적. 만약에 걔네들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끊어주겠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그죠? 조정되어야만 하는 거지. 그런데 자, 이게 집합지점이라는 것 되겠습니다. 집합지라는 것은 가치 있는 거야. 뭐뭐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가치와 의미랑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네. Value, meaning. 그럼 value, meaning이 바로 뭐야? 결국은 이거지. 여기 말한 stand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value와 meaning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냐면, behind 있죠? 뒤에 있는 가치와 의미야. What you do. 당신이 한다는 것. 바로 그 뒤에 있는 가치와 의미가 되는 거지. 그쵸? 그 rally point야. 그러니까 네 당신이 하는 것 뒤에 있는 value와 meaning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뒤에 있으니까 그걸 딱 입장을 표명해야지 가치와 의미가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지? 어쨌건 이 상품이라는 것은, 이게 만약에 작동하지 않으면 바꿔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rally point라는 거죠. 집합지점이라는 것은 가치와 의미랑 동일선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